예,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예, 저는 지금 상주시 배낭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 지금 시내를 걷다 보니까 아리랑 문화의 거리라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거리인지 지금부터 걸어보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의 거리 입구에 딱 하니 신낙동강 시대 관광 유토피아 상주. 와, 멋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아리랑 문화의 거리 지금부터 산책을 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당들이 많이 있네요. 아마 음식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판매하는 가게부터 시작해서 마트도 있습니다. 아리랑 문화마을에 있는 다양한 식당들입니다. 토종 백숙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도 있고요. 고미치킨, 추억의 치킨이 아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고깃집도 있고요. 다양한 식당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아리랑 문화거리입니다. 황태와 시래기, 그리고 다방, 꽃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간단히 술 한잔 할 수 있는 꼬치 우리 집도 있습니다. 상주 지역 카페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